모교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강원도 골프의 최강자를 가린다. 지난 21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를 위해 많은 선수들이 등록을 마치고 대회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걸고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학교의 동문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끝까지 화이팅이죠. 뭐. 네. 직진입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제2회 강원도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 호쾌한 샷이 페어웨이를 가르며 순조롭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혜리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강원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고교동문들이 모교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 32강은 팀플레이가 아닌 스트로크 플레이의 개인전으로 치러집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의 열정적인 승부 지금 만나보시죠.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도내 21개의 고교 동문들이 32개 조로 나눠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한 학교당 그 4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그 최고 좋은 성적 세 분 거를 합산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16강을 뽑습니다. 그래서 16강부터는 각 팀별로 이제 두 팀씩 들어가 매치 플레이를 해서 이 매치 플레이에서부터는 네 명의 선수가 참가하지만은 한 분은 이제 백으로 그냥 계시고 세 분이서 포스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경기 방식입니다. 이른 시간 32개 조가 양쪽 홀에서 동시에 출발하는데요. 경기 시작을 알리는 티샷이 시원하게 뻗어나갑니다. 우선 스코어 카드 제출하실 때 마커 본인이 사인해 주시고요. 이게 홀이 되어 있잖아요. 홀이 되어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경고가 들어가거든요. 세 번째 이제 벌타가 들어갑니다. 대회 규칙과 특이사항을 전달받은 선수들은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데요. 첫 홀에서는 그린의 상태에 적응하며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지난밤 내리던 비는 경기 당일 오전까지도 계속 쏟아졌는데요. 고전 날씨에 긴장까지 한 데다 그린이 젖어 있어 평소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B코스 1번 홀 플레이를 조금 지켜봤는데요. 확실히 티샷 할 때는 긴장감이 역력해 보이는 모습들이 좀 많았는데 세컨 그리고 서드 그린 플레이까지 조금씩 차분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점차 비가 찾아들면서 선수들도 컨디션을 찾아가는데요. 네, 지금 경사 자체는 내리막이 있었지만 오늘 그린이 전체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트로크 해준 것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네홀 어떠셨어요? 아, 깊은 탄식. 네, 연습 라운딩을 한 세 번 했는데요. 네. 오늘이 제일 힘드네요. 비가 오다 보니까 네. 기존 세팅보다도 긴데 비가 오면 훨씬 또 더 좀 거리도 안 나가잖아요. 아, 죽겠습니다. 좀 후반에는 좀 감안하셔서 좀 더 좋은 플레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이어지는 짧은 거리 어프로치지만 그린의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요. 좀 캐리거리가 조금 컸어요. 조금 러프가 빈 스윙을 하다 하면 딱 이제 억센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 칠 때 나도 모르게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려는 의식이 되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그 1m 50짜리 그 아주 내리막인데 잘 퍼터를 하셨네. 퍼터 가지고 오시네. 다른 거 더 잘하면서 네. 뭘 오늘 챔피언 하나 먹으세요. 네. 둘 중에 한 사람이 챔피언 하나 먹자고요. 자, 고맙습니다. 챔피언을 위해서 화이팅! 네, 여기는 S코스 4번 홀 파3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린까지 큰 계곡을 하나 건너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티샷에서 이 계곡을 넘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잠시 접어두시고 그린을 공략할 때 어떻게 보면 좀 한 클럽 여유 있게 잡아주시고 편안하게 스윙하시면 온그린 시키는 데에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라이먼트 거의 P
핀 약간 오른쪽으로 했는데요. 시작 방향부터 해서 핀 쪽으로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어우 굿샷. 네, 약간의 오픈 스탠스를 서고 치시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네, 공이 약간 깎이면서 핀 방향으로 네, 잘 갔습니다. 굿샷. 김혜리 프로가 그린으로 이동해 중계를 이어갑니다. 나이스 어프로치. 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경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리감 어떨까요? 아, 조금 모자랐네요. 자, 라인을 타고 아깝네요. 버디 찬스. 요래서 처음으로 버디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 팔을 나게 됐어요. 카메라 체질이신가 봐요. 아니 그러게요. 카메라 비춰주니까 훨씬 잘 치네요. 앞으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찍어드려야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어떤 걸 가장 개선하면 좀 잘 그래도 플레이가 마감될 것 같으세요? 아 이게 아무래도 대회다 보니까 드라이버 샷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샷을 좀만 더 신경 쓰면 저희 학교가 예선을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강원도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 또 선후배님들하고 같이 또 할 수 있는 이런 또 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전 처음인데 내년에도 한번 또 나오고 싶습니다. 16번 홀입니다. 385m 파4홀인데요. 오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광이고 이기욱 선수의 티샷 쭉 뻗어서 중앙 우측 잘 나갔습니다. 성수고등학교 유영수 선수의 망설임 없는 티샷. 빨리 쳐야 돼. 아니 빨라, 너무 빨라. 아쉽게도 페어웨이 앞쪽에 짧게 떨어졌네요. 세 번째 둔내고 임경태 선수의 신중한 티샷. 자 경쾌한 소리 내며 페어웨이 좌측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잘 안 풀린 것 같죠? 횡성고등학교 이재호 선수의 티샷입니다. 페어웨이 중앙에 잘 안착한 공을 확인하고 세컨샷을 위해 이동을 하는데요. 핀까지 거리가 가장 길게 남은 유영수 선수부터 세컨샷을 시도합니다. 아 좌측으로 많이 밀렸는데요. 다음으로 둔내고등학교 임경태 선수의 세컨샷 높게 띄워 온그린에 성공하네요. 굿샷. 아 횡성고 이재호 선수는 핀 가까이 안착해서 버디 찬스 한번 노려볼 만하겠는데요. 티샷이 가장 멀리 나온 이기욱 선수입니다. 부드럽게 쳐서 그린 앞쪽에 떨어졌습니다. 경기의 빠른 진행을 위해 카트를 타고 그린으로 이동합니다. 온그린에 성공하지 못한 성수고의 유영수 선수가 그린 바깥에서 핀을 향해 퍼터로 잘 굴렸습니다. 그리고 둔내고 임경태 선수 아쉽게도 퍼팅이 짧았네요. 동해광이고 이기욱 선수 역시도 오르막 퍼팅이 조금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약 5m에서 버디 퍼팅을 시도하는 이재호 선수. 아쉽네요. 핀 지나서 버디 찬스 놓쳤습니다.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죠. 이어서 파 퍼팅을 놓친 유영수 선수. 자 이번 홀 보기로 마무리하는데요. 임경택 선수와 이기욱 선수는 8호 16번 홀 마무리합니다.
골프는 장갑을 벗기까지 모른다는 말이 있죠. 공을 핀 가장 가깝게 붙였던 이재호 선수에게는 버디 찬스를 놓치고 보기로 마무리한 아쉬운 홀입니다. 자, 이제 게임은 다 끝이 났고요. 각자 스코어 카드를 경기 본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록과 순위를 확인하는데요. 코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코스가 쉽지도 않고 좀 약간 하여튼 실력이 좀 분별이 되는 그런 코스 같아요. 비슷한 사투리 쓰고 또 연배도 좀 비슷하고 치면서 되게 좋았어요. 뭐 다시 한번 골프가 이런 거구나를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뭐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 들었고요. 또 좋은 동반자들 만나서 정말로 즐겁고 기억에 남는 라운딩을 한 것 같아요. 기뻤습니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강원도 고교 동문들 간에 화합하고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18개 시군이 힘을 한번 모아보는 이런 정신을 살려보자는 뜻에서 이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가장 멀리 친 선수를 시상하는데요. 5번 홀에서 285m를 보낸 양구고등학교의 정병덕 선수가 롱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개인전 1등은 73타를 친 춘천구의 도영길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좀 더 잘 친 것 같아요. 평소에 뭐 이렇게 잘 치지 못하는데 예, 오늘은 그래도 뭐 컨디션이 좋았는지 잘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춘천고등학교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하긴 한데 예, 괜찮습니다. 뭐 코스도 뭐 세팅도 괜찮은 것 같고 예, 여러모로 아주 세팅이 훌륭하게 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선수들이 기다리던 16강 대진표 추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학교가 동탄데 역시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매치 플레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서로 어떤 심리적인 것도 작용을 할 거고 각 팀에 이제 에이스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 장을 겨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뭐 충분히 결승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위 8개 팀을 우선 배정하고 하위 8개 팀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강릉구의 최종 전단장의 손에 달린 운명. 야, 이게 웬일인가요? 강릉구 대 강릉구. 같은 학교에서 나온 두 팀이 16강에서 맞붙게 됐네요.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예상은 A조, B조 했는데 사단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16강전에서 맞붙게 될 상대 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겠죠. 어떤 학교는 출전 두 개 팀이 모두 16강전에 진출을 했지만 어느 학교에서는 한 팀만 올라가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에이스가 A팀인데 네. 네. 어떻게 저희가 올라가요? B팀이 올라왔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저게 움칠기 삶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화합의 장을 만들어낸 강원도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의 첫 시작. 개인전 32강이 마무리되고 다음 주 16강부터는 진정한 동문 대결이 펼쳐집니다.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